안녕하세요. 이비디니스 연구회입니다. 저희 포천시 영목면에 있는 자일랜드 캠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35,000평의 넓은 숲과 계곡물이 흐르는 자일랜드 캠핑장은 힐링하기 딱 좋은 캠핑장으로 이곳에 항아리 바베큐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반 숯불구이와 항아리 바베큐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이게 열 전달이 잘 안 돼서 안 익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메토드 아닙니까? 제가 내용을 보진 않고 샀는데 어떡하죠? 맛있게 생겼네. 지금 뿌리시는 거는? 마늘가루입니다. 네, 이건 기호식품이니까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마늘가루나 후추를 싫어할 수도 있어서 뭐 단맛류 내는 것은 이제 개인들이 준비해 오셔서 선택적으로 하셔도 돼요. 이건 소금입니다. 돼지고기 닭하고 같이 이렇게. 네, 이게 한 10마리 정도는 한 항아리에서 세팅 가능해요. 여기 항아리에 이제 이 숯불을 넣고 이제 고기를 매달을 거예요. 자, 이거 아까 우리가 양념한 고기입니다. 아무래도 숙성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는 관점에 있어서. 기다리는 동안 일반 숯불구이, 삼겹살과 목살 구워보겠습니다. 고기는 세 번 정도 뒤집는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래서 육즙이 생기면 뒤집어야지 자주 뒤집으면 안 된다고 선인들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많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연기가 어딘가로 가서 누가 눈을 못 뜨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연기가 가시는 방향 보이시죠? 이게 우리 회장님께로 가는 것 같아요. 회장님 어떠세요? 매워요. 아, 그러시구나. 연기는 예쁜 사람한테 간대요. 아, 역시 연기도 미인을 좋아하는군요. 캠핑장이 주말에는 손님이 있어요. 근데 평일에는 거의 손님이 없어서 아이들의 체험 공간이 되거나 이 넓은 공간이
그 다음에 진로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그 평일에 국한된 상황을 하나하나씩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미 어떤 그 캠핑을 오면 단순히 할 게 없다라는 부분이 많아서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자 만들기, 뭐 동물 먹이 주기, 그 다음에 버섯 따기, 이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그 교과 과정이나 연계해서 진로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다리신 한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고기가 변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짜자잔! 와. 자. 너무 높이 올렸어. 잠시만요. 너무 높이 올리지 마. 우와, 맛있겠다. 너무 높이 올리지 마. 자, 삼겹살이에요. 기름 떨어지죠? 네, 근데 이게 그 숯불로 안 떨어져서 고기가 그래도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요 칠면조. 자, 통닭 한 마리. 다 언제 먹고 가? 배 터져버리겠네. 가볍게